안녕하세요. 오늘은 플로베르의 마담 보바리를 소개해볼까 합니다. 이 작품 속으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소설에 대해 잠깐만 생각해보고 넘어갔으면 합니다. 오늘날 압도적인 기세로 쏟아져 나오는 문학 장르는 단연 소설입니다. 기나긴 문학의 역사 위에서 보면 가장 오랫동안 명함도 제대로 못 내민 장르가 바로 소설이었다는 점에서 오늘날 소설의 홍수 시대는 분명 문학의 아이러니 가운데 하나가 아닐 수 없습니다. 어느 나라를 불문하고 옛날 옛적부터 이야기는 끊임없이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심지어는 양피 가죽이나 파피루스를 통해서도 끊임없이 옮겨져 왔습니다. 그런데 그 형식은 주로 시였습니다. 그게 설화시가 되었든 서사시가 되었든 어쨌든 시로 노래하듯 이야기를 전달해 왔습니다. 인류의 영원한 고향으로 대접받는 고대 그리스에서도 사정은 마찬가지였습니다. 숱한 신화들이 음유 시인들의 암송으로 노래처럼 불려졌습니다. 소포클레스나 아이스킬러스가 지어낸 오이디푸스 왕이나 아가멤논 왕의 비극도 모두 시였고 아리스토파네스의 희극조차도 모두 시로 불려졌습니다. 중세의 이름난 문학작품들 가운데 시로 쓰인 작품이 많았던 것도 결코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단테가 무려 100곡에 걸쳐 노래한 디비나 코미디아라는 작품은 말 그대로 신곡이었습니다. 이런 전통은 셰익스피어에게까지도 그대로 이어졌습니다. 그는 문학장르 상으로는 희곡을 많이 썼지만 작품들의 대부분을 노래처럼 운율을 갖춘 시로 썼습니다. 대략 40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수많은 이야기들은 대부분 이처럼 노래하듯이 전달되어 왔던 셈이었습니다. 물론 여기에도 예외가 아예 없었던 건 아니죠. 아주 오래된 이야기인 겐지 이야기나 천일야화 같은 작품들은 결코 시가 아니었으니 말입니다. 어쨌든 문학은 꽤나 오랫동안 소수의 천재들이나 능숙하게 다룰 수 있는 특수한 영역이었습니다. 이야기를 노래로 전달하는 능력은 시인이 아니라면 결코 아무나 쉽게 창작할 수 있는 기술이 아니었으니까 말이죠. 숱한 이야기를 시보다 훨씬 더 다양한 방식으로 전달할 수 있는 문학 형태인 소설을 제쳐두고 왜 하필 옛날 사람들은 그토록 어려운 시의 형식을 택했을까요? 그건 오랜 문학적 전통 말고는 달리 설명하기 어렵지 싶습니다. 이런 답답한 문학적 전통에 반기를 들고 맹렬한 기세로 쏟아져 나오기 시작한 새로운 문학 형식이 바로 소설이었습니다. 라블레어의 가르강티와 팡타그리엘, 세르반테스의 돈키호테가 그 기폭제 역할을 당당히 떠맡았지요. 소설에서는 거의 모든 제약이 갑자기 사라집니다. 주제든 형태든 구성이든 화자든 시점이든 길이든 말이죠. 라블레와 세르반테스가 근대 소설의 서막을 열었다면 플로베르는 마담 보바리로 현대 소설의 등장을 알렸습니다. 결국 이들로부터 심대한 영향을 받은 후세의 작가들은 온갖 형태와 구성을 갖춘 다양한 소설을 쏟아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와서는 소설의 형식마저도 무너진 소설을 쓰고 있습니다. 제임스 조이스는 어떤가요? 보르헤스는요? 밀란 쿤데레의 몇몇 소설은 에세이와 구분하기조차 어렵습니다. 소설 속에 문득 작가 자신이 불쑥 등장하기까지 하니까요. 그래도 그런 작품들은 탁월한 소설로 대접받습니다. 모름지기 소설은 이야기일 뿐이고 이제 이야기의 전달 방식은 하등 문제될 것이 없어졌기 때문이죠. 현대소설의 선구적인 작품으로 인정받는 마담 보바리는 어느 날 갑자기 등장한 걸작 소설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의사의 아들로 태어나 먹고 살 걱정이 별로 없었던 플로베르는 아버지의 끈질긴 권유로 법학도가 되지만 결국 발작까지 일으킨 끝에 문학으로 전향하게 됩니다. 그에겐 법학 공부가 너무나도 몸에 맞지 않는 옷이었던 셈이죠. 어릴 때부터 돈키호테에 심취했었고 이미 여러 차례 습작까지 썼던 플로베르는 작심하고 완성한 첫 작품을 주변 사람들에게 선보였지만 이내 혹독한 비판에 직면하고 말지요. 그가 문단에 몸담은 친구들로부터 들었던 평가는 참으로 냉정하고도 가혹했습니다. 원고를 불에 태우고 다시는 입 밖에도 내지 말라.
그는 소설 마담 보바리에도 자주 등장하는 도시인 루앙은 제쳐두고 그 근처 센 강가의 크루아세라는 곳에 거처를 마련하고 아예 은둔 생활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무려 4년 반 동안 절치부심 문장과 싸움 끝에 그가 내놓은 소설이 바로 현대소설의 가능성을 활짝 열어제친 마담 보바리였습니다. 나는 읽는 법을 배우기도 전에 세르반테스를 다 암송했다고 뻥을 쳤던 플로베르가 통속소설이나 다름없는 진부한 소재와 주제의 소설을 썼음에도 그토록 높은 문학적 가치를 획득한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플로베르가 마담 보바리를 두고 나의 이야기이지만 또한 돈키호테 이야기라고 고백한 데서 중요한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는 이야기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그 이야기를 담는 그릇에 하나의 혁명을 시도했습니다. 문학에서 언제나 중요한 건 둘 중의 하나이지요. 이야기이거나 아니면 이야기의 전달 방식이거나 플로베르는 바로 이야기의 전달 방식에서 새로운 이상을 꿈꿨고 그 꿈을 이뤄냈습니다. 그는 어찌 보면 진부한 이야기에 불과한 간통소설에 자신만의 스타일을 불어넣기 위해 단말마저 고통을 겪었습니다. 돈키호테가 늙은 로시난테를 타고 세상을 바로잡기 위해 모험에 나서는 동안 온몸이 만신창이가 되는 숱한 고통을 겪었듯이 말이지요. 이 피로 먹을 보바리 때문에 나는 괴롭다 못해 죽을 지경이다. 나는 지겹고 절망적이다. 기진맥진한 상태다. 보바리가 나를 때려 눕힌다. 태산을 굴리는 듯 지겹다. 정말이지 보바리는 따분해서 견딜 수가 없다. 그는 소설이란 무엇인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으로 깊숙이 내려갔습니다. 친구들로부터 작가로서의 파산선고를 받았던 그가 바닥까지 추락한 뒤에 마침내 발견한 탈출구가 바로 그 질문 속에서 희미한 빛을 던져주고 있었던 셈이지요. 소설의 형식과 내용은 어떻게 다른가? 그가 마담 보바리를 쓰면서 천착했던 질문이 바로 그런대로 모아졌습니다. 그는 궁극적으로 외부 세계와의 접착점이 없는 그런 소설을 쓰고 싶었습니다. 마치 이 지구가 아무 것에도 떠받쳐지지 않고도 공중에 떠 있듯이 오직 스타일의 내적인 힘만으로 저 혼자 지탱되는 한 권의 책, 거의 아무런 주제도 없는, 아니 적어도 주제가 거의 눈에 뜨이지 않는 한 권의 책 말이다. 가장 아름다운 작품들은 최소한의 소재만으로 된 작품들이다. 표현이 생각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어휘는 더욱 생각에 밀착되어 자취를 감추게 되고 그리하여 더욱 아름다워지는 것이다. 이쯤에서 이 소설 속의 주인공인 보바리 부인이 살았던 동네 근방으로 좀 더 가까이 다가가 보고 싶습니다. 마담 보바리에서 사건들은 중요하게 취급되지 않습니다. 엠마의 이야기 속에서도 숱한 사건들이 일어나고 등장인물들은 격렬한 변화를 겪습니다. 하지만 그런 격변조차도 소설 속에서는 음악적인 고조 이상으로는 격앙되지 않습니다. 이 소설은 많은 장면들에서 마치 세밀화를 들여다보는 듯한 이미지 묘사로 가득하지만 그 저변을 잔잔히 흐르는 선율은 도리어 음악을 닮았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마치 제1주제와 제2주제가 번갈아 등장했다가 차츰 사라지고 일정한 변주가 울리고 빠르게 흐르던 주제에서 벗어나 잔잔한 안단테의 평화롭고도 고요한 악장이 연주되고 그런 장면들이 다 끝나면 어느새 다시 격렬하게 제1주제와 제2주제가 숨가쁘게 빠른 속도로 치솟듯 연주되다가 마침내 피날레에 이르고 난 뒤의 긴 침묵과 잔잔한 여운으로 끝나는 그런 음악을 닮았다는 느낌을 줍니다. 이야기의 줄거리는 단순합니다. 루앙 근처 시골에서 평범하게 자란 샤를르 보바리는 간신히 의사 면허시험에 합격합니다. 그는 자신이 태어난 동네 근처 시골에서 의사로 사회생활을 시작하지요. 어느 날 그는 자신이 사는 동네에서 60리나 떨어진 마을 베르트로 급히 왕전을 떠나게 됩니다. 시골에서 제법 번듯한 농가를 꾸리고 사는 루오 영감이 다리를 심하게 다쳤기 때문이죠. 그 영감은 문학적 낭만으로 머릿속이 가득 찬 꿈 많고 아름다운 딸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왕진이 거듭되자 샤를르는 환자의 딸인 이 시골 처녀에게 점점 이끌리지만 부모의 권유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돈 많은 과부와 결혼하게 됩니다. 다행히 돈은 별로 없고 나이만 많았던 과부가 일찍 죽는 바람에 샤를르는 운 좋게도 루오 영감의 딸 엠마에게 청혼할 기회를 다시 얻었고 엠마는 두근거리는 가슴을 안고 시골 의사의 부인으로 신혼생활을 시작하지요. 그러나 엠마 보바리는 꿈 많은 처녀에서 시골 의사 부인으로 바뀐 자신의 처지에 차츰 실망합니다. 따분한 일상을 견디지 못하는 아내 엠마는 어느새 병든 닭처럼 시들어가지요. 이 원인 모를 병세를 치유하기 위해 샤를르는 조금 더 큰 마을인 용빌로 이사를 갑니다. 그곳에 도착한 첫날 저녁부터 그녀는 읍내 공증인 사무실의 서기로 일하는 순박한 청년 레옹에게 끌립니다. 갑자기 반한 엠마는 그와의 로맨스를 꿈꾸지만 그 둘의 관계는 그야말로 싱겁게 끝나고 말지요. 새로 이사를 온 의사 마누라의 미모가 뛰어나다는 풍문을 들은 홀로 사는 돈 많은 후작이 어느 날 하인을 데리고 의사 보바리에게 진찰을 받으러 옵니다. 엠마를 직접 한번 살펴봐야 했기 때문이죠. 엠마는 이내 로돌프의 노련한 공작에 넘어가고 둘은 불륜에 빠집니다. 시골 의사 샤를르는 그런 사정을 새까맣게 모르고 있죠. 도리어 어느 날 갑자기 활기를 되찾고 행복에 겨워하는 아내의 모습 때문에 자신마저도 행복해졌습니다. 보바리와 로돌프의 밀려는 갈수록 대담해지고 엠마는 자신의 정부에게 둘만의 머나먼 여행을 제안합니다. 그녀는 끊임없이 답답한 현실을 벗어나고픈 환상에서 헤어날 줄 모르는 보바리즘 환자이지요. 점점 더 부담으로 다가오는 유부녀의 도발을 견디다 못한 로돌프는 이별 편지를 보내고 갑자기 도망치듯 사라져버립니다. 엠마는 비탄에 빠져 삶의 의욕을 상실하고 말지요. 오랜 시리를 딛고 간신히 기운을 차리기 시작한 엠마를 결정적으로 되살린 사람은 루앙시내 극장에서 우연히 다시 만난 레옹이었습니다. 3년 동안 파리에서 법학 공부를 하고 돌아온 그는 어느새 유부녀를 농락할 정도의 세련된 청년으로 변해 있었지요. 날이 갈수록 보바리 부인과 레옹의 밀회는 잦아지고 대담해집니다. 엠마는 차츰 외박까지 일삼게 됩니다. 시골 의사는 걱정이 태산이지만 아내의 부정을 결코 의심하는 법이라고는 없습니다. 오로지 그녀의 안위만을 걱정할 뿐이었죠. 레옹과의 밀회가 거듭될수록 모든 게 거꾸로 뒤바뀌게 됩니다. 남편과 어린 딸나이는 차츰 뒷전으로 밀려나고 모든 평범한 일상들이 점점 더 엉망이 됩니다. 불륜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동안 엠마의 씀씀이도 갈수록 헤퍼집니다. 노련한 마을 포목상 레르가 엠마의 허영과 사치에 부채질을 합니다. 마침내 엠마는 자신의 주체하기 힘든 소비욕 때문에 밀린 결제대금을 어음으로 돌려막기에 이르고 시골 의사의 보잘것없는 수입에 의존하는 그녀는 남편 몰래 환자의 외상 진료비까지 당겨 받아 쓰는 지경이 되지요. 마침내 눈덩이처럼 불어난 빚을 상환할 의욕마저 포기한 채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살아가던 어느 날 법원의 자압 명령이 들이닥칩니다. 엠마는 절망 끝에 사방팔방으로 돈을 구하러 쫓아다니고 레옹은 물론이고 이미 헤어진 옛 애인 로돌프까지 찾아가지만 도움을 거절당한 그녀에게 더 이상의 탈출구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녀는 마침내 맞닥뜨린 절망 앞에 처절하게 무너져 내리면서 음독 자살하고 말지요. 오바리 부인이 느끼는 일상에 대한 권태는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누구나 보편적으로 느낄 수 있는 감정일 수 있습니다. 일상이 따분하지 않고 늘 새롭고 재미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누구나 때로 극심한 권태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삶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게 바로 보바리 부인이 지닌 결정적인 문제이지요. 그녀는 현실과는 너무나 동떨어진 소설을 너무 많이 읽었습니다. 현실보다 소설 속 이야기를 더 갈망합니다. 그래서 그녀가 선택한 탈출구 역시 소설 속에서나 있을 법한 상황뿐이었습니다. 그녀가 선택한 남편 이외의 남자와의 외도는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그런 외도가 결국은 자신의 파멸을 재촉한다는 사실을 꿈에도 모른 채 말이죠. 그 시절은 얼마나 행복했던가, 얼마나 많은 자유, 희망, 얼마나 풍성한 환상에 차 있었던가, 지금은 이미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다. 그녀는 처녀 시절 결혼, 연애 이렇게 차례로 모든 환경들을 거치면서 갖가지 영혼의 모험들의 극을 다 소비해버리고 말았던 것이다. 이 소설을 쓴 플로베르는 엠마 보바리는 나 자신이다 라는 유명한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 말은 무척이나 다양한 뜻을 포함하는 듯합니다. 작가 자신이 결코 현실에 만족할 수 없었다는 말이기도 하고 그가 그만큼 소설 창작에 있어서 낭만주의에 깊이 빠져 있었고 거기서 부단히 탈출하기 위해 애를 썼다는 말이기도 하고 바로 그런 결과가 마담 보바리라는 작품으로 탄생했다는 뜻이기도 하니까 말이죠. 마담 보바리는 페미니즘의 시각에서도 흥미로운 작품입니다. 엠마는 결혼하기 전까지 온갖 희망에 들뜬 모든 가능성에 온전히 열려있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결혼과 함께 인해 시골 의사 부인으로 한정되었고 집안의 가구 하나, 정원에서 자라는 나무 한 그루조차 바꾸지 못하고 남편의 출퇴근 시간에 구속받는 존재로 한정됩니다. 그녀는 외출할 기회도 이유도 찾지 못한 채 점점 자신의 방에 틀어박힌 채 소설 읽기에 빠지게 되지요. 따분하고 고리타분하기 짝이 없는 남편에게 실망한 끝에 그녀는 곧 태어날 사내 자식에게 기대를 겁니다. 사내 아이를 갖는다는 생각은 지난날의 모든 무력함에 대하여 희망으로 안가품하는 느낌이었기 때문이죠. 남자로 태어나면 적어도 자유로울 수 있는 것이다. 온갖 정념의 세계, 온갖 나라를 두루 경험할 수 있고 장애를 돌파하고 아무리 먼 행복이라 해도 붙잡을 수가 있다. 그러나 여자는 끊임없이 금지와 마주친다. 무기력한 동시에 유순한 여자는 육체적으로 약하고 법률의 속박에 묶여 있다. 여자의 의지는 모자에 달린 베일 같아서 끈에 매여 있으면서 사방에서 불어오는 바람에 펄럭거린다. 여자는 언제나 어떤 욕망에 이끌리지만 어떤 체면에 발목이 잡혀 있다. 이 소설 속에는 독자들이 쉽게 알아채지 못하는 수많은 장치들이 가득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들로부터 시작했다가 샤를르 보바리에게로 건너가고 다시 엠마 보바리로 건너가는 시점의 변화는 마치 영화 카메라가 따라가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멋진 풍경화를 세밀하게 들여다보는 듯한 장면 묘사에서도 어디선가 자연스레 들려오는 온갖 음향들은 끊임없이 독자들의 청각을 자극합니다. 로돌프가 엠마를 유혹하는 농업 공진의 장면에서 마이크를 통해 들리는 참사관의 연설과 로돌프의 유혹하는 대사에 끼어드는 온갖 주변의 잡다한 소음들은 마치 독자들이 바로 그곳에 함께 있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킬 정도로 생생합니다. 오늘날 사실주의를 대표하는 소설이라는 평가를 받는 마담 보바리가 오래된 고대 그리스의 비극작품인 아가멤논에서도 발견되는 너무나 진부한 주제를 다뤘음에도 불구하고 문학사에서 그토록 끊임없이 언급되고 재조명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가운데 하나는 분명 이 작품 속에 숨겨져 있는 온갖 소설이 지닌 놀라운 가능성과 탁월한 예술성 때문일 것입니다. 그것이 사실주의로 불리든 일물일어설로 불리든 혹은 작품 전부에 짙게 깔린 음악성이나 미술성이나 심지어 아이러니로 불리든 말이죠. 끊임없이 쏟아져 나오는 현대의 소설들이 단순히 이야기뿐만 아니라 이야기의 전달 방식에 그토록 심혈을 기울이는 이유 또한 그 연원을 따지고 보면 플로베르가 최초였지 싶습니다. 비록 그는 이 소설을 발표하자 말자 도덕과 종교를 문란하게 한 혐의로 곧장 재판정에 불려나가 자신을 변호하기에 바빴지만 말이죠. 하필 보들레르도 같은 해에 똑같은 일을 당했습니다. 악의 꽃으로 말이죠. 지금으로부터 160여 년 전 1857년의 일이었습니다. 이것으로 마담 보바리에 대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